국방개혁 2.0에 맞춰 육군 또한 아미타이거 4.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을 모색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미타이거 4.0 책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동미 대위가 알려드립니다. 정찰 드론과 정찰 로봇이 적을 찾고 차륜형 장갑차와 산악용 오토바이크로 빠르게 기동합니다. 아미타이거 4.0을 적용한 보병대대의 전투 모습입니다. 아미타이거 4.0의 핵심은 기동화와 네트워크화, 지능화. 이를 통해 전투원의 생존성과 전투 능력을 높인 최적의 전투 플랫폼을 갖춘다는 겁니다. 걸어다녔던 보병은 차륜형 장갑차로 이동하며 기동력과 생존성을 높이고 사람이 했던 감시 정찰은 드론과 로봇 등 첨단 장비가 대신합니다. 근접 전투 위주였던 전투 양상도 유무인 복합이나 무인 전투 위주로 바뀝니다. 또 무전과 음성통신으로 이루어졌던 지휘통신체계도 5G 등을 활용해 각 전투원부터 지휘관까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육군의 이번 전투 실험은 이런 변화가 대대급 부대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검증하고 변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찾기 위한 것입니다. 육군은 이번 전투 실험에서 전술 다기능 다대역 무전기인 TMMR, 대대급 전투지휘체계인 B2CS, 원격 사격체계인 RCWS, 정찰 드론, 차륜형 장갑차 등 아미타이거 4.0에 적용되는 지휘통신, 감시 정찰, 기동 장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투실험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방어작전에 적용한 결과 넓은 지역을 방어하면서도 작전 시간은 대폭 줄었고 첩보 수집률과 부대의 최종 전투력도 현재 보병대대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입니다. 근본 전투 실험 결과 획기적으로 증강된 보병대대의 능력을 바탕으로 원거리에서부터 적을 화력 전투를 통해서 경멸을 시키고 또 근접 전투에서는 전투력이 약화된 최소한의 적을 근접 전투를 통해서 경멸을 시키는 그런 전투 수행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육군은 전투 실험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더욱 강하고 첨단화된 군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정동미입니다.